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가누다백의 공동구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디스크 있습니까? 가누다백에 추천해드립니다. 거북목입니까? 가누다백에 추천해드립니다. 목이 뻐근합니까? 가누다백에 추천합니다. 이거 홈쇼핑 장사꾼 같다. 자, 그 조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877-1515로 전화주십시오. 전화주문은요, 금요일 저녁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문은요, 일요일까지 가능하니까요. 혹 인터넷 주문을 못하시는 분은요,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단 4일입니다. 6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6일, 7일, 8일, 9일, 금요일까지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가 아닌 인터넷 주문은 일요일까지 제가 최대한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주문은요, 오는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문은 제가 일요일까지 한번 열어달라고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누다백의 공동구매, 여러분들이 몇 분이 원하셔서 해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6월달 한시적인 공동구매 최저가 할인입니다. 전화번호 1877-1877-1515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란과 댓글 첫 번째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요. 그쪽으로 구입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할인일까요? 최저가 할인입니다. 골드라벨 프리모 에어 101개입니다. 27만 8천원짜리 29% 할인해서 19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골드라벨 프리모웨어 싱글세트 배기 하나와 머리넵. 저 같은 경우는 머리넵을 하루에 10분씩 꼭 사용하는데 디스크 예방과 디스크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32만 8천원인데 30% 할인해서 22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골드라벨 프리모 더블세트입니다. 베개 2개 머리넵 하나, 부부끼리 아니면은 2개를 갖고 번갈아서 쓰시면 됩니다. 55만 8천원인데 31만 8천원, 무려 43% 할인합니다. 골드라벨 프리모 더블세트 최저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객에게 베개닙이 하나 더 주어진다고 합니다. 베개닙은 현재 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최저가 할인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수많은 연예인들이 왜 가누다베개를 선택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저한테도 목이 좀 불편했다고 했는데 네. 가누다베개 추천드렸잖아요. 네. 써보시니까 이제 두 달 이상 됐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상품, 특정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사실 꺼려졌었어요. 안 하죠. 잘 안 하는데 이 권 대표가 네. 대면을 우리가 자주를 못하죠. 맨날 전화로. 그렇죠. 맨날 누님 강연시켜주는데 네. 대화 안 돼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누님, 목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랬어.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저 거북목이고요. 네. 목디스크예요. 네. 예. 네. 그리고 이게 목디스크다 보면 이게 머리로 올라가고요. 통증이. 맞아요. 두통이랑. 어깨도 빨쳐지고. 방산통까지 내려와요. 네. 네. 그리고 이 저림,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쓰면서 발견한 게 목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가 생각도 안 해. 머리를 받칠 뿐만 아니라 몸이랑 네. 연결해주는 이거를 너무 무시하고 학대했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고요. 베개 자체도 좋지만 거기에 이제 머리네. 그걸 하루에 10분씩 해야 돼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이 조금 길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워낙 잠을 잘 자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좀 틀어놓고 머리내배 10분 정도 어쩌다 보면 30분까지 누워있게 돼요. 왜냐면 네. 고통이 없어요.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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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한테 투자하라는 거예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뭐 선물 주고 애쓰고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렇죠, 그렇죠. 일단 방탄소년단 얘기했듯이 러브 마이셀프 네네네네 베개에서 시작하셔야 되고요. 스스로를 사랑하니까 나를 챙기기 위해서 베개를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제가 기분 좋게 잠들고 기분 좋게 깨고 이 목이 가벼워지면 가족에게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렇죠. 아 이게 아니라 굿모닝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네. 강추입니다. 네.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1년 다녔는데 안 되는데 네. 가누다베개 만나서 저는 완치까지 받았거든요. 병원에 가서. 놀라워라. 대신 이제 머리내분 계속 써요. 저 가누다베개도 계속 쓰고. 예, 예. 네. 여기서 그래서 얼굴이 좀 많이 편해지신 것 같은데요. 그러긴가? 어찌됐든 중요한 네. 건 제가 저를 예, 귀여워해주고 저한테 물 한 잔 아니면 베개 하나 네. 뭐 이런 거를 잘해주는 게 한 번 태어난 제 인생에 대한 예의이자 그렇네요.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한테 뭐 어마어마한 뭐 보석이나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자동차도 필요 없고요. 그렇죠. 없지만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못하면 제가 바보죠? 그렇죠. 네. 남들한테는 제가 뭐 엄청나게 우리 딸 뭐 공부도 시켰지. 백수인 제 남편 맨날 와인 사먹이지. 그러니까요. 하면서 왜 제가 쓰는 거는 만 원 한 장이 벌벌 떨었는지.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해야 되는 거야. 네. 그 중에 하나가 간호다 베개는. 네. 네. 베개부터 시작하여 이제 계속 잘해주려고 해 저한테. 네. 네. 제가 오늘 짧지만 주소 인터뷰하면서 정말 그 필력도 대단하신데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라는 게 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왈칵왈칵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많은 대중들에게 좋은 내용 많이 들려주세요. 마음을 훔치다라고 하시니까 네. 이제 저 직업 바꿀까 봐요. 네. 마음 도둑. 책 베스트셀러. 감사합니다. 50 넘어에도 1000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지. 예. 사람이 마음 훔쳐서 베스트셀러. 고맙습니다. 네. 덕담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권영탄 TV 화이팅. 네.